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아동인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동 납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 중재에 힘쓰고 있는 교황청도 이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이어 이번 장마까지 매년 한반도를 덮치는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포함한 침수 취약 지역,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CPBC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CPBC 초대석에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김종화 신부와 함께 식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생태 형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여러 일정 가운데 가톨릭 교회에서도 주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아동인권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아동 납치 문제는 교황청이 전쟁 중재를 위해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아동인권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에 납치됐다가 제3국을 통해 귀환한 380여 명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아동 532명이 숨지고 1,09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부모 품에 돌아왔지만 어린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성적 학대,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과 러시아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선전 도구화, 또 정체성 지우기 강제 교육을 받아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러시아군은 유치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 민간인 거주지에 많은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기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납치 문제는 교황청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 특사를 보낸 이유도 어린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황 특사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납치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황청은 아동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규탄의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전쟁을 멈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지뢰 탐지기뿐이 아니라 가족 대우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질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해 8월 관악구와 동작구엔 기록적인 폭우로 빗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참변을 당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극한 호우가 예상돼 신대방동 일대엔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지금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지 김정아 기자가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신림동과 신대방동 일대. 정부가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대방동 일대엔 제대로 설치돼 있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또 빗물이 빠지는 배수로도 고무판으로 막아뒀습니다. 물막이판뿐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쌓아둔 곳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신대방경 인근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주변에 수박 모래암이 없어 직접 만들어 쌓아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거리 앞 한 건물 1층 곳곳엔 모래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건물 주인이 사비로 준비해둔 거라 밝혔습니다. 왜 사비를 들여 준비를 해야 했던 걸까? 주민과 상인 대다수가 수박 모래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신림동으로 가봤습니다. 지난해 새 모녀 참사가 일어났던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인근입니다. 이 주변 일대엔 물막이판이 대부분 설치돼 있었습니다. 1층의 모래주머니도 가득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피해가 심해서 허리까지 물이 다 들어오고 이 그저 가구들이 둥둥 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물 설치막을 해준다 그랬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피해는 없는데 비 올 때마다 겁이 나서 이 컴퓨터를 올려놓고 가요. 걱정이 왜 안 돼요? 지금 전기 제품 같은 거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올려놓고 댕기잖아요. 아니 그거 신청하고 무슨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네. 이제 그 업자들이 바쁜지 않아요. 한 상인은 관할구청에 물막이판을 신청했지만 지금껏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서울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40%도 채 안 되는 상황. 침수 취약시설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또 특히 7월에는 초복과 중복이 들어있어서 육식 소비가 특히 많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육식과 생태 형성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고기는 물론 또 우유, 달걀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신부님께서 비건을 지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완전한 비건은 아닌데요. 비건은 이제 채식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어떤 동물성 관련된 음식도 먹지 않는다라는 거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을 완전히 안 먹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채식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플렉스테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엄격한 채식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또 고기를 특히 많이 먹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채식을 지향하는 식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동물복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탁에 고기가 오르기까지 비윤리적이고 또 공격적인 동물의 축산, 유통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후변화 시네톡이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생태위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로서 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상영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지만 그 음식이 유통되는 지금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윤리적이지 못하고 부정의하는 방법으로 공장식 축산으로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방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는 식용으로 먹는 그 먹거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통과 판매와 저장과 폐기 가운데서 탄소 배출이 거의 전체 우리 인간이 배출한 탄소 배출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이제 식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4분의 1 가운데서도 약 80%가 이제 축산업과 관련된 그 음식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생태위기에서 먹거리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채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처음 알았습니다. 4분의 1까지나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저 지금 기후변화 시네톡이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물복지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신부님께서 이 접하신 작품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 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두 달 전이었죠. 5월 달에 기후변화 시네톡에 상영한 영화 가운데 서스터너스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한 온전한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직 네.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고 잘 모르는 영화이긴 한데요. 그 영화는 이제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이야기보다도 채식만이 이제 기후 위기, 생태 위기에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채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채식이 물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긴 하지만 네. 꼭 채식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는 이제 채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영화에서 다루었던 그 해답은 그 야생동물의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생동물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먹거리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이제 그 육식 동물이 이제 잡아먹고 육식 네. 동물은 또 사람이라든지 사람은 또 죽어서 부패하게 되고 미생물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데 그 순환 연결고리가 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스터너스라는 작품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아직 한국에 개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채식이 무조건 좋다 강요를 하는 입장보다도 장단점이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전체 생태계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도 친교를 이루어서 살면서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 생태 형성과 육식, 동물 복지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거리를 통해서 생태 형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채식을 해야 된다, 육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먹거리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작업도 들어가 있고 가톨릭교회 교리 내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먼저 철학과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인간과 피조물,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이제 생태 영성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기, 이산화탄소, 산소, 자, 이러한 이제 유기질이라든지,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예를 들어 소를 이제 예를 든다면, 소를 우리는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고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의 생명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동물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풀, 식물까지도 우리가 단순히 인간보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하위 계층으로 식물과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동물과 식물이다. 인간이 언제든지 이용하고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그러한 인간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함께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프란시스코 성인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 보나벤투라 성인 그리고 현대에서는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물질 안에도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안에도 물질의 심장이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지금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동물과 식물을 바라보지만 더 나아가서 동물과 식물도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우리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바라볼 때만이 조금 더 육식을 줄이고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태 영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지금 뭐 신부님들 중에서도 환경이나 여러 이유로 비건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공동생활을 하고 계셔서 어려움도 좀 많이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생태 형성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도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 생활하고 공동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식사 먹거리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 있죠. 이제 주시는 대로 이제 저희는 먹어야 되는 이제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풀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과도하게 극단주의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 안에서 채식 하는 분들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채식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어렵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생활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그 생태 영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위한 기도 생활에 먼저 가장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제 공기라든지,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도 옆에 화단에 낀 이제 화초라든지, 그 꽃과 식물과 동물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볼 때만이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태적 회개의 기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수도의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